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밤인데 제가 신발이 도착해서 언박싱을 하고요. 아마도 평일에는 제가 편집을 하기 좀 어려워서 짬짬이 좀 시간을 내서 최대한 빠르게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아디다스 510에서 나온 트레일 크로스 LT라는 신발이에요. 우선 이 신발을 어디서 구매했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드인 사이트 안에 바이크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산악 자전거용 신발을 하나 검색하다가 이 신발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리복 아스트로라이드 2.0 트레일을 42로 샀는데 사이즈가 270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구매할 때 착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 아니었어요. 아디다스는 좀 다르게 265로 나왔습니다. 신발 브랜드들마다 사이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265 사이즈가 42가 맞고요. 해외에서 신발을 구매하실 때는 꼭 센티미터랑 US 사이즈랑 유럽 사이즈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0에 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브랜드라는 것만 알고 있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디다스 해외 사이트들을 좀 찾아다니다 보니까 해외 아디다스 사이트에는 510 브랜드가 꼭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좀 찾아보게 된 거죠. 트레일 러닝 쪽에는 아디다스 테렉스가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등산 라인업들에는 대부분 510 브랜드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암벽 등반화라던가 그리고 이런 산악 자전거라던가 요즘에 또 등산화 중에는 어프로치화라고 그래서 산에 바로 밑에까지 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편한 신발들 라인업이 있거든요. 그런 신발들이 대부분 510 브랜드더라고요. 서론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산악 자전거용 신발이 왜 갖고 싶었냐면 자전거를 가지고 빠르게 내려오기 위해서 자전거를 든 채로 산을 올라간다는 장면을 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우선 접지력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양의 경우에는 바위랑 흙이 되게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런 산을 오르내리고 하려면 분명히 신발의 내구성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친 환경에서 이런 신발을 신고 있으려면 오염에도 강해야 될 것 같잖아요. 걷기 운동에 그러면 산악 자전거용 신발이 꽤나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을 설명 안 드렸네요. 네, 가격은 제가 세일을 할 때 13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 신발을 구하시려면 거의 20만원 가까이 주셔야 되니까 굉장히 할인폭이 센 거죠. 배송비 포함해서 13만원이고요. 그동안 계속 눈팅만 하고 있다가 큰 맘 먹고 이번에 질렀습니다. 네, 무게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갑니다. 265 사이즈 기준 374g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중에는 에어맥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빨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 신발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냐면 일단 디자인이 완전 저의 취향이고요. 러닝화들은 너무 날렵하고 막 정말 운동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스니커즈들은 또 각자 자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뽐내려고 엄청 꾸며놓은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냥 되게 무심하게 생겼고 좀 단단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이 신발을 한번 신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건.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디자인은 완전 합격이고요. 겉모습을 좀 설명드려보고 착한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솔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다 접지력도 어느 정도 구현하면서 자전거 페달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접지력이 그렇게 일반 도로에서 좋아 보일 것 같진 않고요. 아마 흙길이나 바위길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일상적인 일반적인 신발에 그런 얇고 그다음에 접지력이 좋은 그런 그립감의 네, 아웃솔은 아닙니다. 되게 특이한 느낌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발 이 아웃솔의 이름이 스텔스 팬텀 아웃솔이라고 해요. 아마도 510의 독자적인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드솔은 그렇게 쿠션이 많이 들어있진 않고요.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예전에 리뷰했었던 다로가처럼 쿠션 위주로 만들었다기보다 내구성과 외부 충격에 좀 버티도록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굉장히 단단한 미드솔입니다. 미드솔도 소리를 내보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봐도 거의 눌려지는 부분 없이 굉장히 단단한 미드솔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이 신발의 단단한 미드솔에 유연성이 조금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네, 여기
이렇게 홈이 좀 파져 있어요. 홈과 이 가피 사이에 약간의 틈이 보이거든요. 요 사이로 뭔가 배수가 되거나 하는 기능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공간이면 돌이 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드신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셔도 엄청나게 단단한 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렉스 라인에 들어있는 그냥 코팅 단면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무판이 들어있는 느낌으로 되게 단단하게 들어있어요. 앞코도 물론 단단한 아웃솔이 위까지 올라와 있어서 네, 엄청 딱딱합니다. 이렇게 보실 때는 좀 되게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얇은 가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서 보시면 안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 손이 보이시죠? 손가락이 보이실 텐데 살짝 비치는 형태의 얇은 가피로 되어 있습니다. 510의 로고죠. 이렇게 O자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어디를 봐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라서 이거 신고는 어딜 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철퍼는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신발끈이 크로스되는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아요. 뒤축도 보시면 엄청 단단합니다. 요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자전거 페달을 움직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바지가 좀 더 내려오는 걸 막던가 네, 어떤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고무판이 이렇게 바느질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축도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요. 과연 제가 이걸 로드에서 걷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짝 걱정이 되는 수준의 그런 신발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얇은 비닐막이 하나 이 스트로벨보드 위에 올라가 있고요. 천공이 좀 뚫려져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가 공간이 들어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탁물 같은 게 신발 안으로 들어오면 배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천공이 숭숭 뚫린 인솔이 들어있습니다. 산악지형에서 굉장한 악천후 속에서도 이 신발을 활용해서 산을 오르거나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게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이 신발의 용도는 산악자전거용 신발이지만 이 정도의 기능이라면 그냥 일반 등산화로 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이 신발의 이제 풀네임이 510 트레일 크로스 LT 버전인데요. 이렇게 설포가 분리형으로 그냥 일반적인 신발처럼 되어 있는 게 LT가 있고요. 어퍼가 완전히 여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슬리본 형태로 올라오는 형태가 있는데 그건 XT 버전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한 5만원 정도 더 비싼 그런 산악용 자전거 신발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그걸 갖고 싶었는데 그건 팔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 신발이 훨씬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매번 이 신발 이쁩니다 이쁩니다 하는 신발들이 많기는 한데 여태 산 신발 중에 가장 디자인으로서는 심플함이 제가 찾던 디자인과 너무 일치하는 신발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잘 샀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걱정이 훨씬 많이 됩니다. 일단 무거운 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엔 이 신발의 좀 각도 부분이 아무래도 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작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발일 테니까 힐 슬립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도로에서 서울 시내는 대부분 지하철역 인근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필수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신발의 접지력이 그렇게 우수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반 로드에 활용하는 신발은 아닌 것 같아서 걷기 용도에서는 물론 한강을 걸을 땐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이렇게 썩 좋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 신발은 아니라서 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은 신는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510 트레일 크로스 LT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정말 사이즈는 딱 맞는 핏감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 앞쪽에 아까 얘기한 고무판 같은 느낌의 두꺼운 가드가 있는데 이 가드 부분이 앞코가 살짝 좁아서 발가락이 앞쪽이 좀 넓으신 분들은 신으시면 피곤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잘 맞는데 그리고 지금 소리가 들리실 텐데 신고 움직여 보니까 의외로 접지력이 뭐랄까요 되게 끈끈하다 그럴까요? 이런 소리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방 청소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스티키하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의외로 접지력 되게 좋습니다. 쿠션감은 역시 아까 예상했던 대로 단단한 미드솔이긴 합니다. 쿠션감을 느낄 수준은 아니라서 오히려 쿠션 때문에 오래 편하게 걷게 만들어주는 신발이라기보다 악천후에서 잘 버티도록 만들어준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미드솔의 이 앞쪽 홈 때문에 유연성이 없다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움직임은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발등에 살이 없는 사람이라 발등 쪽에 공간이 좀 남는 게
좀 보이실 텐데요. 발가락이 좀 통통해서 발이 좀 발등이 좀 높으신 분들도 네,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저한테는 네, 이 앞코 쪽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느낌은 듭니다. 역시나 그래도 이 신발도 이만보를 걷기에 그렇게 좋은 신발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최근에 고르는 선택들이 일부러 러닝화를 피해서 구매를 했더니 하나같이 조금씩 걷기 운동의 결격 사유들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무겁고 쿠션이 없기 때문에 발에 피로가 좀 올 것 같고요. 그건 또 2만보를 신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2만보씩 7번 100km 테스트를 해보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해놓고 아직 리뷰를 못한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발은 앞으로 거의 한 3-4주는 지나야 네,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자세히 한번 신어보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악 자전거용 신발이지만 컬러도 그렇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떤 옷에 코디해도 딱 적당할 것 같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저는 주말에 진짜 이번엔 약속드릴게요. 주말에 꼭 아디다스 올버즈 퓨처크래프트 풋프린트 리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